주니어가 만났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야기 제1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재미나게 촬영 한번 해보자. 하나씩 힘차게 파이팅을. 자, 준비하는 모습부터 그 사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의 장난은 멈추지 않는데요. 미키 유천 씨 거울로 장난하는데 너무 귀엽네요. 매력적인 보이스의 시아 씨 오늘 유난히 멋져 보이네요. 촬영 시작 전 연습을 하는 모습은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이는데요. 오늘만큼은 바라보기만 해요. 다들 정말 열심입니다. 오늘은 슈퍼주니어와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가 이번 12월에 발매할 겨울 윈터 앨범이죠. 제목이 뭐죠? 제목은 윈터. 타이틀은 Show Me Your Love. 그렇죠. 해석해 주세요, 재중 씨. Show Me Your Love. 어, 너의 사랑이 필요해. 당신의 사랑 보여주세요. 어떻게 된 거죠? 보여주세요. Show Me. 쇼 하지 마라. 그래, 나의 사랑.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재중 씨 끝까지 실수하네요.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는데요. 귀엽고 깜찍한 표정을 짓는 멤버들입니다. 멤버들의 이미지를 보니까 어떠세요? 짜증나. 아주 역겨워 죽겠어. 정말 한 마디 없지만 뭐 제가 더 심할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서로가 보기에도 살짝 거시기한 깜짝 표정인데요. 결국 참다 못한 재중 씨가 한마디 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일을 거지 마. 아파만 먹을 거 아파봐. 창민 원빈 닮지 않았습니까? 아, 예, 너무 많이 닮았어요. 절대 아닙니다. 동방신기의 원빈. 그렇지 않습니다. 원빈 창민이랑 만났습니다. 이 사람으로 이분으로 할 것 같으면 한국판 금성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송승헌인데? 송승헌. 두 분 나르시즘이 크게 다랬습니다. 강호석씨입니다. 저는 송승헌인데. 넌 원빈이야. 계속 쳐다봐. 우린 말 안 해도 잘생겼어. 눈으로 말합니다. 들리십니까? 들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기분 너무 좋아요. 아, 끊어, 예. 형아. 또 왔습니다. 아, 예. 너무 귀찮아. 얼굴이 또 나왔어요. 아, 너무 잘생겼어요. 아, 녹아들어요. 이 잘 신이 내린 코. 잘생긴 눈, 코, 이 딥 인 더 나이트. 아, 명수형 생각나네. 얼짱클럽, 얼짱클럽.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얼짱클럽입니다. 아, 민망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촬영은 계속됐는데요. 동방신기도 슈퍼주니어도 역시 노래하는 모습이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뮤직비디오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제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쪽 한번 와보세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특성입니다. 주니어 세트가 나왔습니다. 주니어 세트 5,000원입니다. 아니, 저거. 이거 어떻게 저도 하나 구입해야겠어요. 5,000원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아, 속상한데요, 이거? 5,000원, 12명이면 5,000원,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속상합니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림까지 있네요. 예. 이게 저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니어 분들이 가격이 아니라, 예. 주니어 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아닌가요? 이거요? 네, 세트로 드시는. 이런 거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삼각김밥 뭐 이런 거. 도시락 뭐 조금 요만큼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먹고 싶습니다. 슈퍼주니어와 동방신기의 겨울에 온 말 그대로 겨울내음이 물씬 풍기는 곡들로 채워지는데요. 뭐 살짝만 들어도 아주 겨울의 설렘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네요. 그럼 잠깐 그들의 모습 감상해 볼까요? 봐봐. 앉아봐, 줌. 재중 씨는 무서운 선배인가 봐요. 이렇게 봐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카메라 있으니까 그냥 잠깐 농담한 온 겁니다. 저희도 다 알아요. 춘천의 재중 선배님. 얼마나 제가, 네? 얼마나 사랑스러웠는데요. 지금 찍자, 우리 찍자, 그렇지? 치즈 최강창민, 최강창민, 려우, 예성씨인데요. 더 내려 임마. 너 형 까치 올려봐. 아까 그 인형. 창민아 내려. 무섭다 이제. 내릴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일제 다 내리는구나. 하나 둘 셋. 네 바로. 야 언제 이렇게 했었죠? 친구의 종훈 씨는 어떤 거 같으세요? 려우. 네 예성 씨의 본명이 종훈 씨인가 봐요. 솔직히 같은 숙소 쓰고 있어요. 두 개 숙소인데. 종훈이 형이 대빵이거든요. 네. 맨날 챙겨주시고 맨날 깨우세요. 요가 이르는 바람이라 려욱이야. 바람이라 려욱이야. 자, 놀이공원에 멈춰있는 회전 목마를 100% 수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남자 바로 신동씨인데요. 수동 회전 목마예요. 진짜 빨라. 덕분에 다들 너무 즐거워합니다. 실장님! 천국의 예단이라는 드라마를 즉석에서 패러디합니다. 어찌나 애들처럼 즐거워하는지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어린애들 같아요. 은도야!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편보다 재미있는 속편 슈퍼주니어와 동방신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연예 뉴스의 중심 KM.